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구강암염외과의 권용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소 다른 컨셉의 내용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사실 생각한 지는 되게 오래됐는데, 이제서야 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냥 열었어, 뭐 이런 컨셉으로 저희가 모아놓은 임상 자료들을 한번 그냥 무심코 열어서 뭐 나오는 사진이나 이런 기록들을 한번 여러분과 같이 되짚어보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사진 폴더를 쭉 지나가면서 한 번씩 어떤 케이스들이 어떤 것으로 다가왔는지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환자를 이제 있는 방에 들어가면 이렇게 보통 환자 뒤통수가 보이는데 저희 보통 환자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환자 얼굴보다 환자 엑스레이를 보고 이게 누군지 많이 알게 되기 때문에 환자의 입안을 보고서 아 이게 누구다라고 아는 경우들이 좀더 많이 있는 것 같고 얼굴과 매칭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가끔씩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보여드리는 이 사진은 제가 이제 상악동 골인식수를 했던 연세가 좀 많으신 여자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어놓고 이제 라테랄 윈도우를 형성하기 직전의 모습이고요. 상악동 측벽이 꽤 두꺼워서 다른 접근이 필요해서 이제 찍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수직절개, 앞쪽이 긴 것, 뒤에 짧은 것 하나를 해서 치조정 절개를 같이 해서 이렇게 상악동의 측벽을 이렇게 노출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이제 윈도우를 형성하기 위해서 겉을 파놓았죠. 이제 라운드바 같은 걸로 이렇게 겉

װ└װ└װ└װ└װ└װ└װװװװװ└װװװװװװװװװװװװװװ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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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 뼈가 계속 있는 모양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1차적으로 겉에 있는 코티컬 월을 다 제거했는데 안에 이렇게 메로우본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상악동의 라테랄 윈도우 어프로치를 할 때 이제 비교적 얇은 2mm 이내에 코티컬 레이어를 제거하면은 이제 상악동 점막이 나오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코티컬 레이어를 하나 제거했는데 안에 메로우본이 나오는 좀 독특한 그런 상당히 두꺼운 측벽이 있었던 환자였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리트랙터가 큰 게 보이시는데, 이거 이제 미네소타 리트랙터라고 해서 제가 사진 찍고 할 때 이 리트랙터를 조금 즐겨 쓰는 편인데요. 이게 이제 쓰기 편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젖혀지는 게 좀 부위가 넓어지고, 저희가 대개 리트랙터를 위로 이렇게 젖혀서 하면은 팔이 많이 아픈데, 이런 리트랙터는 이제 이 골면에 수직적으로 누르고 있는 듯하게 이렇게 하시면은 조금 더 힘이 덜 들어가고, 피로감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러한 측벽을 제거하는 전문적인 기구를 사용해서 이제 메로우본을 쫙 훑어서 다이아몬드 포인트가 달려있는 이러한 기구로 훑어내는 거죠. 그러면은 메로우본이 없어지고 또 안쪽에 있는 이제 코티컬 레이어가 한 층이 더 나옵니다. 엄청나게 두꺼운 월을 갖고 있는 환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안에 이너 코티컬 레이어가 제거가 되고 시나이드리안 멤브레인이 보이는 거죠. 세이프 엔드가 달려있는 뭉툭한 끝을 갖고 있는 뎁스 게이지 스타일의 기구로 살짝 밀어서 뼈 표면 과 점막 사이로 이렇게 살짝 끼워 넣으시면 점막의 박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서큘러하게 이렇게 돌려가면서 마진을 따라서 돌려서 이제 처음에 점막을 이렇게 떼낼 수 있는 그런 시작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이제 두꺼운 측벽에서의 문제점은 처음에 시작한 윈도우는 상당히 큰데 안에 있는 이제 실제 멤브레인이 노출된 부분을 이렇게 좀 작아진다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남아 있는 이러한 부분을 일단 이니셜 디태치를 이러한 기구를 한번 쑥 둘러서 하신 다음에 다이아몬드 포인트 저속 드릴로 이제 갈아내셔도 되고, 저는 이제 여기를 이러한 기구로 여기 안에 넣어서 바깥으로 이렇게 당겨냅니다. 당겨내면 여기가 부러지거든요. 이 부분이 이렇게 당겨내서 꺾어서 부러뜨려서 일단 윈도우를 조금 더 크게 만드는 그러한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윈도우가 다 형성이 되면은 이제 이러한 사이누스형 큐렛으로 이렇게 점막을 계속 밀어 올리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비교적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케이스의 핵심은 이제 상당히 측벽이 두꺼운 라테랄 윈도우에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니셜하게 겉을 한번 파시고 첫 번째 코티컬을 제거하고 안쪽에 캔슬러스 본을 비교적 넓게 되어 있는 다이아몬드 포인트 버로 갈아낸 다음에 나머지 안쪽에 있는 이너 코티컬 레이어를 한 번 더 윈도우 형성하는데 써야 되는 좀 다소 복잡한 좀 성가신 과정을 거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아요. 컴팩션하는 오스테오토미고요. 그래서 상악골의 이제 구치부가 이제 치조골이 아무래도 이제 무르기 때문에 이런 걸로 좀 다져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보시면 이제 윈도우 위쪽이 보통은 이제 월이 얇은데 이 케이스는 상당히 여기도 두껍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라테랄 월이 매우 두꺼운 케이스다. 그 다음에 임플란트 식립 부위를 위한 이러한 홀이 형성됐는데 안쪽에서 이미 상악동 점막이 보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음 거 보시면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죠. 시나이드리안 멤브레인이 인택트하게 잘 올라가 있고요. 고리식재를 안쪽부터 넣어줘야 돼, 안쪽. 임플란트 식립을 하게 되면 그 뒤쪽, 그러니까 내측으로 이식재가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식립 전에 어느 정도 상악동의 내측, 팔라탈 사이드 쪽을 먼저 좀 필링을 하시고 이후에 이제
이 케이스는 제가 이제 DBM도 좀 써봤어요. 두 개의 임플란트를 이제 여기 식립을 했고요. 라테랄 윈도우를 콜라겐 멤브레인으로 커버리지 해줬습니다. 바이오 가이드를 쓴 건데 비싼 거를 여기다 썼죠. 바이오 가이드를 쓰고 임플란트가 두 개가 식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케이스가 뭐인지 한번 또 볼까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요거는 이제 저희가 세 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는 그런 케이스고요. 네 개 빠진 자리에 샤프 엣지로 돼 있었기 때문에 크레스트를 좀 리덕션하고 리치 위드스를 좀 확보한 다음에 임플란트 세 개 자리를 이미 형성해 놓은 이제 그러한 모양입니다. 뒤쪽에 두 개는 이제 페이셜 쪽에 뼈가 웬만큼 남아있는 그런 상태고 앞에 쪽 임플란트는 이렇게 컨케비티를 보시면 남아있는 뼈가 되게 얇은 거라는 걸 아실 수가 있죠. 세 개의 임플란트가 식립이 됐고요. 후방에 두 개는 임플란트 주변에 이제 치조골이 충분히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지만 앞에 거는 이제 페이셜 쪽에 월이 얇아요. 물론 뼈가 없는 건 아닌데 이런 것들은 이후에 이제 리접션 돼서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강 차원에서 반드시 고리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는 할 필요 없죠. 여기만 하면 돼요. 근데 내가 구리식지를 여기만 올려놓는다고 해서 여기 올려놓고 봉합을 하면 얘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쭉 퍼져서 필요 없는 곳까지 도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이 부분만 구리식지를 좀 홀딩하고 싶다라는 표적 구리식 뭐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하자. 앞쪽에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고요. 2mm 정도 높이가 되는 힐링 어벗입니다. 고리식을 했을 때 봉합을 했으면 하면은 임플란트 숄더 부위에 고리식재가 충분히 모여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플랫한 힐링 캡을 쓸 경우 그쪽이 이제 연조직의 프레셔에서 눌리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오겠죠. 우리가 원하는 제일 중요시하는 임플란트 플랫폼 부분에 이제 고리식재가 조금 밀려서 내려가기 때문에 텐트 폴처럼 받쳐주기 위해서 이제 이런 형식을 씁니다. 고리식재를 넣고 두 개의 이제 핀을 박은 다음에 고리식재를 쌈싸듯이 이렇게 해서 위쪽에 하나 더 고정을 시켜주면 여기 있는 고리식재가 아래나 혹은 뒤쪽으로 가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지역에만 이제 유지를 시킬 수 있죠. 소세지 뭐 테크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포칼하게 고리식재를 조금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이 멤브레인의 어떤 신축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잘 늘어나줘야 되는데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이제 이런 멤브레인이 있습니다만 제가 여러 가지를 다 써보는데 이제 이러한 용도로 쓸 경우에는 이제 바이오 가이드를 씁니다. 고리식재를 싸서 한 곳에 유지시켜서 모양으로 하고 싶을 때는 임플란트 주변에 이제 고리식재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멤브레인의 신축성이 중요하죠. 바이오 가이드를 쓰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초이스입니다. 뒤에 필요 없는 부분은 고리식을 안 하고 보시면 여기만 불룩해졌잖아요. 여기만 이렇게. 위쪽에 핀을 하나 더 박아서 유지를 시키는 이쪽은 핀을 박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는 봉합을 해서 여긴 잡아줘야 돼서 이쪽으로 가면 안 되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가 원하는 부위에 셀렉티브하게 고리식을 하고 그 부분에 고리식지가 잘 유지되게 하기 위한 방법을 한번 이 사진을 통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봉합을 하는데요. 고리식재를 쓰면은 이제 아무래도 릴리징 인시즌을 할 수도 있고 이제 플랩을 당겨서 꿰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냥 무작정 당기면은 버티컬 인시즌 한쪽에 이 단차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뮤코진지발 정신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유지하기 위해서 버티컬 인시즌 쪽에 슈처를 미리 하나 대략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탈 쪽에 슈처를 하시는 것이 인접치아의 뮤코진지발 정신을 좀 자연스럽게 유지해서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봉합을 했던 그러한 케이스예요. 저희가 한 두 개 정도 지금까지 해서 봤습니다. 그럼 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또 쭉 한번 뭐 사진이 되게 많은데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상악 전치부랑 소구치에 걸치는 디펙트고요. 캐나인은 잘 유지가 되어 있고 그 앞에 이제 라테라 인사이저랑 퍼스트 프리몰라 쪽에 미싱이 있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페이셜 쪽에 컨케비티가 상당히 심하고요. 이쪽도 좀 그런 모습을 보이죠. 두 개의 임플란트를 저희가 식립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아무래도 이제 결국 고리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측절치이기 때문에 넓은 직경의 임플란트는 사실 필요 없고 3mm대의 좁은 직경의 임플란트를 쓰는 것이 오히려 심미적으로 좋고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이쪽은 이제 4번 쪽을 조금 더 플랩을 열어서 어떻게 생겼는지 봤는데 여기는 그래도 많이 꺼져 있는데 여기는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이제 드릴링을 하고 이제 뎁스 게이지로 측정한 모양입니다. 측절치 지역이니까 이제 심미적인 부위에 해당이 되겠죠. 식립 부위의 어떤 그런 3차원적인 위치 선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접치아의 소프티슈 마진에서 약 3에서 한 4mm 정도 하방으로 픽스처의 탑이 나오는 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심미적인 결과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14mm 정도까지 드릴링이 2.2mm 직경의 드릴로 되어 있죠. 그러면은 10mm짜리 임플란트를 한다면 10mm가 여기에
탑이 올 거기 때문에 약 4mm 정도의 수직적인 공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철물의 어떤 이머전스 프로파일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심미적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4mm냐 3mm냐 어떻게 보면 1mm 차이가 작을 수도 있지만 상당히 큰 건데요. 제가 보철을 전공하진 않아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우리가 이런 경우에 픽스처 자체를 팔라탈 사이드로 많이 위치시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룰이고 그 팔라탈 사이드로 얼마나 가느냐 이제 리치랩 스타일로 보철물이 앞으로 버컬 쪽으로 얼마나 나오느냐의 그 거리에 따라서 3mm가 될 수도 있고 4mm가 좀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단계 드릴까지 인접 치아의 소프티슈 마진에서 4mm 여기로 이제 유지를 했고요. 이제 픽처를 이제 식립을 했죠. 점 요 하나가 3mm 여기까지 오면 4mm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3에서 4mm 사이 정도로 수직적인 위치를 잡아주면 좋습니다. 버컬 디센스가 있고 디센스가 아니더라도 이제 그쪽이 페이셜의 그 컨캐비티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심미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컨투어를 해주는 그런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봤을 때 이제 픽처를 식립한 후에 픽처 탑이 충분히 마운트가 있는 상태에서도 팔라탈 사이드 쪽으로 가 있는 걸 볼 수 있고 이쪽에 버컬 쪽에 연결한 선을 저희가 봤을 때도 충분히 팔라탈 사이드로 물론 보철과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이제 3차원적인 위치를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식립을 했고요. 수직적인 깊이를 이제 측정을 했습니다. 수직 수평 이제 3차원적인 픽스처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 임플란트가 아무리 발전하고 보철이 아무리 발전하고 3D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해도 임플란트의 위치가 잘못되면은 그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게 되죠. 말씀드린 대로 이제 2mm 높이에 이러한 힐링 업옷을 낀 다음에 물론 여기 디센스가 조금 있어서 여기를 이제 수복을 하겠지만 전체적인 컨투어를 위해서 이제 약간 오버 컨투어를 하는 식의 고리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고리식을 대략 놓고 이제 멤브레인으로 이제 커버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멤브레인으로 이렇게 얹어놨 그런 케이스. 여기는 이제 제가 특별히 핀이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디펙트 자체가 상당히 이제 월이 많은 3월 내지는 4월 디펙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식재를 쌓아놓은 게 다른데 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식재를 모아주기 위한 다른 노력이 별로 필요 없는 그런 케이스고요. 뒤쪽에도 이제 임플란트를 여기 이제 식립을 한 것들이 보실 수가 있죠. 예, 뒤쪽에도 고리식을 좀 더 하고 덮어주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봉합을 뭐 제가 다 하고 찍은 건지 아닌지는 제가 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다 한 건 아니요. 다 했나요? 하여튼 뭐 가운데 보시면은 매트리스 슈처 같은 것으로 하나 히 슈처를 잡아놓고 나머지를 인터럽트리 슈처를 하셔도 되고 계속 매트리스 슈처를 해도 되는데 제가 매트리스 슈처를 키 슈처로 처음에 잡아놓는 것을 선호하는 이유는 한 군데를 이렇게 매트리스 슈처로 잘 잡아놓으면은 이제 어시스트랑 싸울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어시스트하는 전공이나 학생들하고 이제 신경전을 벌이게 되는데 이제 이런 걸 해놓으면은 봉합할 때 좀 그런 것들이 좀 적다. 페이셜 컨캐비티가 크게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컨투어 오그멘테이션 해서 상당히 블룩하게 올라간 것들을 잘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군데 비교적 심미의 부위에 해당되는 두 군데 이제 수복한 GBR 케이스를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세 케이스 정도 리뷰를 하면서 하드를 한번 열어봐서 한번 사진을 골라보는 그냥 열었어. 뭐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좀 체계화된 어떤 그런 케이스를 정리하고 문헌을 보여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좀 즉흥적인 스타일로 한번 해봤는데요.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야, 그럼 다음번에 또 다른 케이스로 다시 한번 또 폴더를 열어보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